조용히 봐. 이거 보세요. 원예용 가위라고도 하지. 얼마나 잘 말았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렌트카 반납하려고 왔습니다. 네, 주유를 하고서 반납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주유를 하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그래도 어제 탔다고 정들었나 봐. 왜? 반갑네. 반가워? 우리 차 같지? 아, 차 있으면 근데 진짜 좋긴 한 것 같아, 편하고. 아, 렌트는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진짜 느낌이 너무 달라. 어, 안전벨트. 오, 조심해. 아, 운전 험하게 하십니다. 아, 터키에서 배운 겁니다. 일단 시동 끄고. 어떻게 하는 거야? 셀프? 노? This is gasoline? Okay. And how much? 15. 10, 5. 10, 5. Okay. Okay. 8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자, 얼마나 충전됐는지 볼까요? 15유로인데요. 어우, 딱이에요. 내 말이 맞지? 무슨 소형차인데 4만원을 넣자고 미쳤나봐 진짜. 뭐 가득 채워주실 일 있으세요? 남 좋은 일 할 뻔했네요. 이제 가보자고 반납하러. 반납하러 가자. 가자 가자. 차 반납하는 시간이 11시예요 그래서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더 둘러볼 데 없을까 하고 알아봤는데 여기 자킨토스는 너무 코딱지만 해가지고 없더라고요. 이미 좋은 데는 우리가 다 가봤어. 아, 춥다. 저 이제 반납하러 왔어요. 그거 다, 그 커피를 다 모아. 네, 커피 몇 잔 드릴까요? 한 잔만 주세요, 한 잔만. 코코아 섞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아유, 그럼요, 맛있죠. Happy New Year! 아, 오케이, thank you. Happy New Year! Bye bye. Okay, perfect. Okay, thank you. 이제 신년이라고 다들 이렇게 인사 반갑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차가운 줄 알았는데 다 따뜻해. 따뜻해. 여기 휴지통도 예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 좋은 점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 맞아. 아, 또 기분 좋게 반납까지 클리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뭐가요? 우리는 아침부터 대청소를 한다. 시작. 자, 일단 먼저 집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침실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거실. 어제 술 먹어가지고 안 치우고 잤어요. 아,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뭐? 요게 그리스 페트병으로 된 술인데, 아, 가성비가 기가 막힙니다. 와인이 이렇게 페트병으로 나와있어요. 1.5L야. 또 한바탕 재미졌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어제 막 또 생선 구워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네, 아주 청소할 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바닥이 여자가 둘이라서 그런가? 네? 여자가 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바닥에 머리카락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 침실부터 좀 정리를 한번 싹 해봅시다. 그 옷무덤 좀 어떻게 좀 치워. 야, 여기 옷이 굉장히 많이 쌓였었구만. 옷무덤. 조용히 봐. 왜 강아지한테 화를 내? 아니, 그리스가 대체적으로는 먼지가 잘 쌓이는 것 같아. 다른 데보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너무 문을 열어놓고 살아서 그런가? 날씨가 좋아서? 이리 와, 따라. 네, 가지마. 얘네는 기타도 들고 다녀. 애들 다 혼자 다니는 애들 없어. 그래? 두세 명씩 짝지어가지고 다녀. 근데 쟤네들아 아주 그냥 전략적이야. 그러니까. 기타에 플룻에 트라이앵글에 다 들고 다녀. 그니까. 그리고 힘차게 당겨. 아, 너무 힘이 좋다. 깜짝 놀라네,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네. 아, 그리스는 재활용을 하긴 하는데 진짜 딱 두 가지만 해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요 딱 두 개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막 나눠져 있잖아요. 플라스틱, 유리, 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다 몰아요. 그게 재활용. 그리고 일반 쓰레기에는 음식물까지 포함이에요. 재활용은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도 잘 몰라서 호스트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버리라고 했거든요. 난 여기 세제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이만큼만 쓰잖아? 엄청 조금 넣는 거 같잖아. 근데 거품이 겁나 많이 나. 이거를 한 달 동안 쓰기에는 부족하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만큼 나왔어. 어 진짜? 되게 많이 나왔네? 맨날 맨날 빨래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내가 쓸 테니까 자기는 닦아. 내 뒤에 따라오면서 알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방 청소가 끝났습니다. 깨끗하죠? 여기도 엄청 깔끔해졌죠? 저거 두 개는 이따가 나가면서 버릴 거예요. 저것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주방도 엄청 깔끔해졌죠? 이렇게 이제 티를 마셔볼까요? 뭔지 먹고 있었어.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청소를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외 나와서 한 달 살기 하니까 청소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 그 전에 숙소들은 뭐 2주 정도만 살았으니까 청소를 안 했잖아요. 정리 정도만 우리 그 했지. 얀탈리아에서 안 했나? 얀탈리아에서 안 했어. 우리 정리 정도만 했지 쓸고 닦고 하진 않았어. 쓸고 닦진 않았는데 내가 매일 머리카락을 치웠어. 망착될 줄 알았더니 그럴싸하네. 아씨 뭐야 겁나 맛있을 것 같아. 우동 같은 느낌 아닌가 이거? 고기 맛있겠죠?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기야. 아 이렇게 이러면 곤란하다고 이렇게 맛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세요. 할 말이 없네 진짜. 맛있으니까. 이건 재활용? 어. 이건 일반. 어. 보시면 파란색이 재활용이고 초록색은 일반 쓰레기통이에요. 여기가 재활용. 여기가 일반 쓰레기. 가자.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지. 우리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해 금방 질 것 같긴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망대는 시내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걸어서 갈 때는 좀 조심히 걸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 잘 돼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이 길이 거의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끊겨. 좀 어두워졌지. 어, 좀 빨리 가자. 좀 빨리 가자. 또 뛰어, 또 뛰어. 맨날 뛰어 아줌이야. 저희 부부가 못 참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야경. 요거를 좀 못 참습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못 참지. 못 참지. 그래서 여기도 몇 번 와봤는데 여기가 진짜 예뻐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진짜 뭐 무슨 일이야 진짜. 와 파스텔톤이다. 파스텔톤. 오늘은 바다랑 하늘이랑 그냥 완전 이어져 있어. 너 왜 쫓겨났어? 왜 그러니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야지 인마. 그리스는 강아지가 잘못하면서 이렇게 문 앞으로 쫓아내요. 어 맞아. 우리 집 그 숙소 1층에도 한번 쫓겨났었지. 한번 쫓겨나가지고 애가 저렇게 계속 한 10분을 짖었나? 와. 우와. 역시 저녁에 바라보는 자킨토스는 달라잉. 또 그죠? 아침이랑 또 다른 느낌이야. 저기 섬 있잖아. 고래 한 마리 같아. 아 그렇네. 그치?
우영우가 좋아하겠다. 아, 뭐 우영우가 왜 나와? 또 때마침 페리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짜 쟤 또 방구끼겠다. 여러분들에게 노을을 보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노을은 맑을 때 오면 잘 안 보입니다. 맑더라도 이렇게 구름이 많은 날 오면은 이쁜 노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얘는 언제 이렇게 꽃이 폈어?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어머, 이거 열매예요. 오늘은 바다가 되게 핑크색이야.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구름 있는 야경을 보고 싶었다니까? 그래. 오, 너무 예쁘잖아. 해가 지면서 빛이 반사되니까 더 예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그렇지. 구름에 반사될 때 그 나오는 색감이 너무 예쁜 거지. 진짜. 아, 근데 오늘 역대급인 것 같아. 날 잘 잡았다? 진짜 잘 잡았다. 이제 그만 내려갈까? 그래, 내려가자. 더 어두워지면 집에 가기 힘들 것 같아. 오늘 점심 일찍 먹어가지고 배고파. 나도 배고파. 가자. 응, 가자. 지금 5시 55분이거든요. 저희 올라온 지 20분?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답니다. 우리나라는 좀 뭔가 서서히 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여기는 훅 떨어져. 갑자기 그냥 해가 사라져. 근데? 와, 지금은 근데 노을 너무 예쁜데? 저쪽 너무 예쁘다. 여기가 밤이 되면 이렇게 어둑어둑해집니다. 근데 카메라가 더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보면 이 정도까진 아닌데. 되게 새로운 것도 하나 있는데? 나 이거. 자기는 이거? 아. 나는 이거 마실래. 왜 오늘 작은 거 마셔? 아니, 여보. 살 좀 빼려고요. 아. 살이 너무 찐 것 같아가지고 지금 며칠을 술을 먹는 거야. 이게 뭘까요? 이게 그리스 전통 과자라고 하거든요, 얘가.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아요. 두 가지 다 맛보고 싶은데 양이 둘 다 너무 많아. 그리고 심지어 제 과자는 1kg씩 팔아. 1kg에 14유로. 저희가 오늘 이거 먹어볼 거거든요? 이름이 카나키인데, 아, 맞나? 이것도 되게 그리스 전통 음식이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먹어볼 건데, 아, 맛이 있을 게 없어. 정말 일단 먹어보자. 비싼 게 물론 맛있겠지만, 우린 중간으로 간다. 맛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돼가지고 맛없으면 큰일 나니까 냉동피자 하나 사려고요. 아니 저기요. 이거 언제 챙겨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장바구니? 잘 챙겨와야죠.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지킴이. 대박이다. 나 안 가지고 온 줄 알았거든. 여기 봐봐. 180도에 요걸로 돌리면 50분, 요걸로 돌리면 45분이라고 하는 거야. 아,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자, 우리 떨어진 다음에 빨리 충전해보자. 요 과자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다섯 개 이상 못 먹어. 너무 달거든. 일단 넣었는데 45분이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오븐 요리를 했을 때 45분이 걸리는 요리가 고기였거든요. 토마호크 구울 때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파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돌린 지 20분이 돼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와 엄청 부풀어 올랐어.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뭐야? 엄청 바삭바삭한데? 와씨 우리 그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지, 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냄새 진짜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다시 해봐. 이거 보세요, 우유를. 이거 보세요, 요.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맥주 입구 휴지 갖다가 꼭 닦아 드셔야 되는 거. 근데 나 진짜 그거 실험했던 거 보고 충격받았었잖아. 그지. 일단 맥주를 한번 목을 축이고. 저 먼저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네, 가져가십시오.
어, 이게 그리스 전통 음식이라고요? 응. 시금치랑 페타 치즈. 어. 그리고 페스츄를 이렇게 눌러놓은 거야. 아. 짠! 맛있겠죠? 여기 안에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나 방금 만두맛 나는 것 같았는데? 어? 빨리 먹어봐. 졸라 맛있지. 우리 이거 왜 이제 먹었냐? 고민 괜히 했잖아, 한 달 동안. 나 맨 처음에 이거를 먹을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진짜 든 게 시금치랑 치즈밖에 없었어. 이게 과연 맛있을까 했는데, 와.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만두랑 빵이랑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아. 그지? 만두 속같아. 어. 와, 근데 맥주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궁합에 짝이지. 어떡해, 진짜 간이 딱 맞냐? 아, 잠깐만! 빨리 내려! 우와, 멋있다. 개 멋있어. 아, 진짜 빡세게 굴려버리고 싶다, 진짜. 아, 생선 파는 곳이었어. 그니까 여기가 항상 뭐 하는 데인지 궁금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이런 걸 볼 수 있네요. 이게 생선 팔아. 어머. 김치인가? 뭐야?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돈 가지고 나오라 했잖아. 이게 문어인가 봐. 안녕하세요, 문어. How much? 20 euro 1 kilo. 20. 아, 20. 1 kilo. 마음대로 다른 거라고 했던 것 같아. 막 담아서 1kg가 20유로인 거 아니야? 내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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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오늘 제 머리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죠? 오늘은 진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머리를 자를 거거든요. 기술 좋으신 분에게 앞머리를 자를 예정이어가지고 기대가 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거 나 라탄 만들 때 쓰던 라탄 자르는 가위야. 원회용 가위라고도 하지. 준비됐지? 어떤 네. 앞머리 스타일 원하시나요? 아, 저 전국으로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머리 스타일 하죠. 그 귀여운 뽀짝한 그 앞머리. 아유, 가능하죠. 네네네. 전국 스타일로? 네. 아, 왜요? 못 믿으시나요? 아니. 저기 잠시만요. 왜요? 상당히 거슬리는데. 앞머리를 자르고 펌을 좀 말아드릴 건데 좀 일단 길게 사이즈 가볼게요. 네네네네. 와, 어머. 이게 너무 댕강 잘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게 너무 웃긴다 이거. 와, 근데 진짜 야, 잘 잘랐다. 어, 그래도 좀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요? 자격증 있는 여자라니까요. 아이, 뿌리까지 아주 그냥 잘 살려내 아주 그냥. 아, 그냥 자르는 김에 여기까지 다 잘라버리고 싶다 이렇게. 얼마나 잘 말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각도 보니까 진짜 너무 웃긴다. 오늘 잘 나오는 거 봐가지고 두 달 뒤에 할 때 빨대로 한번 해보자. 네? 아, 진짜로요? 어, 빨대로 한번 말아보자.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표정 장난 아니다. 마음에 들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요? 컬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됐어. 왜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근데 지금 앞머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됐는데? 그지? 머리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어 진짜로. 봉달님이 오늘 이렇게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23년도 마지막 밤이네요 벌써. 왜 이렇게 오늘 버벅거려? 아우. 아마 그리스에서 마시는 마지막 와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야, 터키 여행 마치고 그리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그리스 여행도 마무리입니다. 진짜 우리 한 달 반이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한 달 반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지? 진짜 나는 되게 한적한 마을을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이 없고 조용한 마을? 다킨토스가 작은 도시 같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5분만 걸어가면 앞에 바다 있고 한 20분만 걸어가면 야경 볼 수 있고 또 성당도 너무 좋고 예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진짜 잠여들었어. 그리스는 다시 오고 싶은데 다킨토스보다는 산토리니 한번 가보고 싶고 아테네 가보고 싶고. 아테네 또 가고 싶어? 다킨토스는 진짜 너무 마음껏 즐겨가지고 생각은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와 너무 좋았다 진짜 크으, 이거지? 아 너무 좋아서 다시 오고 싶어. 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고 싶은 거지 계속. 자기가 약간 살고 싶은 곳에 다시 가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나 봐. 맞아. 자기 안탈리아도 다시 가고 싶다 그랬어. 그지? 근데 바뀌었어. 아 이번에는 다킨토스야? 다킨토스 성수기 때 한번 와보고 싶다. 아니 성수기는 싫어. 아니 나는 그 성수기 때 오고 싶은 게 사람 많으면 당연히 복잡한데 거북이들이 해변에 다 온다고 하잖아 알나로. 그 광경을 보고 싶은 거야. 아 거북이를 보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그것도 되게 성수기라고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운이 좋아 볼 수 있대. 아 그래? 짠. 근데 이거 봐 와인 맛있지? 31일 저녁이니까 12시 되면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것 같아? 역시 다킨토스다. 조용해요 조용한데?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이 꽉 찼어. 그러니까 59분입니다 59분. 이제 곧 있으면 2024년 1월 1일이 됩니다. 우리 저쪽 가족들이랑 하는 거야? 해피뉴이어! 해피뉴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폭죽 터지고 있어. 몰라. 깜짝이야. 총을 쏘시네. 나 너무 놀랐다 진짜. 한 방 더 쏴주세요. 한 방 더 쏠 것 같아 지금. 쏜다 쏜다. 지금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동네가 지금 총을 막 다 난사하고 있어. 지금 뭐가 떨어진 거야 근데? 몰라. 20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집에 자, 가자. 소원 빌어야지 소원 빌어야지. 아 맞다 기도해야지. 가시자. 여기까지 우리 잘했지. 나 머리 이랬어? 이제 봤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갑진년 갑진해 되십시오.